세 분이 엄선해주신 AI 반도체 핵심주와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업황둔화 우려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2차 전지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몸집이 가벼운 2차 전지 소부장 쪽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우량성이나 대형주 쪽, 시총 상위주들 쪽 이런 쪽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번 낙폭과대 속에서 그 폭락한 것의 반수 이상을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나노 신소재 이런 소재 관련 쪽이죠. 또 우리 리튬 관련주인 미래나노텍이라든가 하이드로리튬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온 점이 눈에 띄고요. 또 에코프로머티는 역시 주도주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있고 패시비 자금들의 영향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낙폭과대에서 먼저 올라온 종목들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서 올라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또 2차 전지의 우량주 대양주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대형주들 쪽 시총 상위주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목받은 2차 전지 중소형주를 살펴보면 엔캠이 300% 가까이 급등했고 신성 ST, 솔브레인 홀딩스 등도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캠이 제2 에코프로로 떠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네, 전해액 제조 전문 업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에만 300% 이상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7월 에코프로 그룹주의 랠리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엔캠 의 그 급등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올해 1월부터 2월 개인들만 3천억 정도를 이제 엔캠 순매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개인 순매수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슈도 하나쯤 추가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해외 우려 기업 수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제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전해액을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액 공제를 혜택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슈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 전체적인 종목 흐름들이 이번 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2차 전지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주도주 논리에 접근해야 된다, 상승 추세 재전환, 그리고 LFP 배터리를 주목해야 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주목해야 된다고요? 네, 일단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캐즘 영역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공백기에 좀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장할 수 있는 건 가격 인하의 이제 핵심이 될 듯한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환경 문제를 더 신경 쓰기보다는 덜 신경 쓰는 쪽에 이제 입장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가격 인하의 핵심인 LFP 배터리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두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LFP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을 보유한 탑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141억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미국 쪽 IRA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 독점 LFP 양극재도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성장성도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최고점인 95,000원 부근까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돌파가 된다면 이 지지선이 강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10만 원 이상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코인테크와 함께 역시 동반 강세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동안 허혜남 대표님은 2차 전지주 내에서 TCC 스틸 좀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네. 그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그 접근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총 상위군 그리고 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인데 작년 6월에서 7월 즉 에코프로가 급등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 시총 4위가 2차전지 랠리를 주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런 TC스틸, 뭐 코스모신 소재, 뭐 사마알미늄, 탑머티리얼 등 이런 중소형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항상 주도를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여전히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TC스틸은 지금 신고가에 들어갔고 또 이번 주 탑머티리얼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TC스틸은 이제 원통형 리튬이온 2차전지 케이스에 활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캠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2차전지 종목 중 현재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역시 전고점 긴 한 3, 4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돌파 시작점은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 영역으로 형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7만 5천 원 이하의 눌림목을 형성해 주면 다시 한번 좀 분할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은 역시도 주도주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 호전이 되면서 공장 신설을 하고 대규모 수주가 임박해 있는 그런 재료들을 보유한 또는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낼 필요가 있었고요. 패턴상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들, 낙폭과대됐다가 가장 먼저 움직인 가벼운 종목들을 제1관심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수익파이터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될 2차전지 핵심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